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6일 일요일 오전이 되겠습니다. 여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알초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유민규 선생님 증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유민규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the Dr. 민규 유. 그러면 강의하기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초음파 학습을 위한 세 종류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초음파 스캔법 USB입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행정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장기별 질환 해설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전반에 대한 강의 상복,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해설입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증례집입니다. 초음파 공부는 증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증례를 저장한 이 USB를 추천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2-2089로 하십시오. 선생님의 초음파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례 유민규 선생 정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자는 갑상선 우엽에 0.9, 0.8, 0.7cm 크기에 솔리드하고 하이포 아이소 에코익 노즐이 내부에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이 마크로 칼시피케이션 링 칼시피케이션 디스럽션으로 KT 라더상 4로 추정되고 FNA 없이 추적 감찰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데 링 칼시피케이션이 디스럽션 됐으면 FNA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에코 부분이 보이고 내부에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이가 보이면 이 부분을 타겟해가 FNA를 권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링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디스럽션도 있고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이가 제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타겟합니다. 유민규 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K-TRAS4로 결절 내부 제코 부위 펑테이트 에코제니스 부위가 포사이가 보이는 위치를 타겟해서 FNA를 권합니다. 보시면 우측 갑상선 링 칼시피케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이소 에코 부분이고 요게는 저에코 부분이 이렇게 내측에 있고 요거는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 요게 저에코 부분에 펑테이트 에코제닉 포사이 요쪽은 아이소 에코 포사이입니다. 아이소 에코 부분입니다. 종단상도 보시면 이렇게 있고 요게 저에코 부분에 펑테이트 에코제니 포사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측에 결절의 내측을 타겟해가 FNA를 하기를 권합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심장 초음파 제61기 허정근 원장님이 담당합니다.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28일 금요일, 30일 일요일 세 차례 연속해서 서울 수서의 현대벤처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초심자를 위한 실습 위주 교육입니다. 정원 5명으로 진행합니다. 초음파 모델을 준비했습니다. 참가 선생님께 허정근 원장님 심장 초음파 강의 스캔법 강의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